이런 흐름 외에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시드리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또 7월 8일 월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한 종목씩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방금 직전에 수급적 특징주로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특징으로 이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러게요. 2021년도 네. 고가상으로 98.60, 2022년도 네. 고가상으로 80.83, 2023년도 고가상으로 105.16. 그렇게 3년을 갔는데 네. 올해 들어서 또, 또 가네요. 지금 이제 7월 달 접어들었으니 6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고가상으로 105.62. 작년에 105.16이 최고가였거든요. 최고가 기준으로 105.16이 상승했는데 지금 벌써 반기 만에 저번 연도 고가 상승폭이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달린다고 하면 연말에 4년 내 최고 상승폭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승률은 똑같지만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시작할 때가 28,900원이었는데 거기서 100%보다 지금 20만 원대에서 100%는 똑 상승률이 똑같지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년 연속 양봉이 나온 적이 최초거든요. 와. 사실 4년 연속이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삼성전자도 3년 초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4년 연속 양봉은 1987년, 88년, 89년에 3년 있었고요. 와. 2005, 6, 7에 3년 연속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개만 3년 연속의 기록이었고 2021년부터 지금 3년 연속에 이어 4년 연속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해요. 87년부터 상장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거의 그 주가상으로 35년 이상의 기록이거든요. 지금 35년 이상의 기록에서 지금 이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장 역사상 가장 뜨거운 모멘텀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모이고 있죠. 일단 이때 방산 쪽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방산 쪽에서 우주 항공 쪽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무궁무진하다. 예전에만 해도 방위 산업이니 우주 항공이니 뭐 우주 항공은 너무 살짝 뭐 멀다고 해도 방위 산업조차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물론 휴전 국가여서 아직 종전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 정말로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막 정말 위협을 느끼고 내 집이 부서져? 이런 거는 사실 교과서에서는 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체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개인 투자라고 먼 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도 상당히 지금 좋아하는 주식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2036년까지 일단 그 독자적 첨단 엔진 개발 이거를 선언했어요. KF-21. KF-21이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엔진이 지금 미국의 GE의 라이선스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맘대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국산 전투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진정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두산밖에 없거든요, 지금.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국산 전투기의 심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드는 최전선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뭐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지금 뭐 미셸 오바마도 절대 자기는 안 나간다고 하죠.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뭐 50대 39로 트럼프를 압살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제 민감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완주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여론조사상이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열세인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후로 지금 플래시백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죠. 뭐 사드도 뭐 우리가 다 해주고 뭘 해주고 했는데 뭐 너네는 돈을 뭐 그만큼 쥐꼬리만하게 내고 있느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파리 협약에서도 마찬가지. 파리 기후 협약도 떠난 게 뭐 트럼프가 특별히 무슨 환경을 망치고 무슨 지구가 더러워진 걸 원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미국이 많이 낸다 이거죠. 파리 기후 협약이든 무슨 뭐
나토든 뭐든 돈을 왜 미국이 혼자 많이 내고 있느냐. 결국에 트럼프가 이 길을 간다면 계속 그게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방위비를 스스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미국이 그만큼 빼가는 것만큼 채워넣어야 되니까 그럼 방위비를 서로가 증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무기 구입이 일어날 텐데 무기 구입을 지금 미국 기업에서 다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어디 떨어질 것인가. 지금 독일, 일본은 오랫동안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산 시설을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뭐 도덕적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 시설이 가동 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사실 폴란드에 굉장히 집중된 매출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다음 타자라는 인식 때문에 급하게 하이마스를 저기 주문을 했지만 하이마스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비롯된 그 시작이 폴란드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전차도 자주포도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해가지고 계속 유럽의 방위 분담을 더욱더 증강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폴란드 말고 옆 나라로도 퍼질 수가 있어요. 폴란드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무슨 합의에 따라서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이든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멘텀은 폴란드 밖으로 퍼져서 계속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라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폴란드에서 낙수효과 떨어지는 거 그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나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단체에서 모든 거 그러니까 전체 주관부터 제작 총괄을 다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이라고 민간기업을 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거기 민간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카이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항공적으로 발돋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단계 앞서가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선두에 서 있죠. 네. 전투기 엔진 국산화 그리고 폴란드에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K무기를 방산을 수출하는 다변화 국가에서도 최전선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우주로 나가는 데서도 제일 첫걸음에 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다양한 모멘텀 때문에 87년 상장된 이후에 그 최고의 주가 상승 속도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기세가 좋은 기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정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방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로벌 정세 문제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정말 방산 관련된 이슈가 피부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방위 비용, 국방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4년 내 최고 상승률까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탄탄합니다. 뭐 우주항공에 대한 발돋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최대 호황기에 근접했다라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세진중공업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조선 해운 지표가 다 좋아요. 그러게요. 조선 쪽에서는 새롭게 만드는 배의 가격 신조선가가 네. 오르고 있고 해운 쪽에서는 뭐 CCFI니 SCFI니 중국에서 출발해서 가는 배의 운임,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고 네. 발틱 운임 지수라고 벌크선, 곡물이나 뭐 그 석탄 이런 것들을 날리는 그 벌크선 운임지수도 오르고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조선 해운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도 사실 세진중공업은 사실 좀 마이너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가 맨 처음에 움직일 때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공식 같은 게 수학 공식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 배에서 이제 그 화주 그 저기 조선 선주죠. 선주한테 주문을 받아서 우리나라 조선회사가 주문을 받으면 조선회사가 이제 밑에 기자재 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먼저 움직였던 것들이 보통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피팅, 파이프 만드는 업체들.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이고 뭐 지금 태광성광밴드는 이 커다란 구경이 큰 것들을 만드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LNG 본행제가 움직였죠. 그렇죠. 한국카보이나 동성화인텍 이 두 개 업체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개 업체의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세진중공업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지금 52주 신고가 뭐 1년 신고가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 이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지난달에 강력하게 52.79% 급등을 하면서 다 뚫어버렸습니다. 세진중공업은 뭐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왜 이게 좀 마이너였냐면 네. 선실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선실도 선원들이 쓰는 방이니까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기술적인 난이도를 쳤을 때 피팅 업체라든가 본행제 업체가 좀 더 중요시가 됐고 그러니까 조선주가 움직일 때 먼저 그런 것들이 움직였죠. 이게 선실도 중요하지만 선실은 사실은 뭐 약간 방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방에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로 데크하우스라고 하는데 얘네가 20년 동안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그룹한테 주로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하나 오션을 뚫었죠.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한테 인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3대가 있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약간 이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회사 데크하우스를 다 지금 수주를 했고 그럼 삼성중공업은 왜 빠뜨렸냐? 삼성중공업은 탱크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데크하우스 쪽으로 국내 1위고 탱크 만드는 것도 1위예요. 탱크가 그 아까 방산에 나오는 그 탱크가 아니라 우리가 뭐 LNG 탱커선 뭐 무슨 그 화학 제품 PL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화학 제품 옮기는 거 탱크가 필요하거든요. 그 통을 만드는 거에서 또 1위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최대의 LPG 탱크 생산 능력을 보유 중인데 삼성중공업의 LPG 탱크를 수주한 데 이어서 하나오션한테 아까 데크하우스를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오션에서 선실을 수주받았으니 혹시 LPG 탱크도 여기에 이력이 있으니까 업력이 있으니까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LPG 탱크 아니면 데크하우스를 통해서 지금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이런 3대 회사들을 다 거느리게 되는 현대미포는 이제 뭐 그 자회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되면서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뭐 뜬금포라고 하려면 뜬금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이런 피팅주와 이 LNG 본행제도 당연히 그 이 아까 전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낙수 효과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선해운 분위기가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데크하우스 선실을 만드는 기업이 마이너한 기업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조선해운 섹터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세진중공업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5거래일째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가네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3N이라고 불리는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그리고 뭐 넷마블이 막 빠진다면 만약 네오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근데 3N 중에 사실 일본에 상장되는 넥슨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이즈는 주가가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도 살아남고 있냐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MMORPG부터 RPG부터 슈팅게임부터 아케이드게임까지 골고루 히트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띠는 것이고 넥슨 게임즈는 그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넥슨이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지금 흥행이 폭발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혹시 제2의 배틀그라운드가 되는 게 아닌가. 장르는 달라. 이게 뭐냐면 루트 슈터라는 장르인데 이게 생소한 장르인데 뭐냐면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아니면 오버워치라던가 서든어택 같은 거는 FPS라고 퍼스트 슈터라고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아니면 3인칭일 수도 있어요. TFS로 바꿀 수도 있어요. 퍼스트를 트리플로 바꾸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임은 일단 총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니지만 이번에 독립기념일 연휴라고 뭐 미국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대요 또.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직 뭐 영화만 보셔도 아시죠. 영화 보시면 그 딸 납치되면 바로 다 복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특수부대 요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총 한 자루를 가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살상력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총 FPS 게임은 그거에 거의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한번 맞으면 딱 총이라도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스치기만 해도. 근데 이 루트 슈터라는 장르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게 RPG 장르를 여기다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면 RPG는 기본적으로 학고라고 하죠. 지금 레벨 1이면 멋은 아무리 부려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전사인데 검 휘두르면은 레벨 높은 사람한테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세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 FPS에 접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총을 들었는데 내가 레벨 1에 총을 든 사람이면은 총을 쏴도 상대방에게 아무 데미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죠. 야, 총인데 안 죽어? 이게 무슨 고무총이야?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막 지금 오버워치 스타일의 그 정도의 하이 퀄러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아기자기하고 RPG 요소를 좋아하는데 총 쏘기 게임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아요. 그게 지금 폭발했어요. 와. 그래서 스팀에 출시가 됐거든요. 먼저 PC 플랫폼인데.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7일 날 주말에 최고 동접자 수가 26만 5천 명 나와서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총쏘기 게임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나와서 신선한 맛을 주고 있다. 역시 넥슨의 포트폴리오는 확장성이 끝이 없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나 신작 이슈로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넥슨 게임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 이미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